그저께 삶아둔 고구마랑 계란을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몬스터 대용량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만큼 샀어요. 12캔.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도 마음이 풍요로워진 기분? 이거를 이제 종강할 때까지 이걸로 버틸려고요. 오늘 그리고 저녁은 이거 남은 거 하나랑 계란 남은 거 계란 두 개? 저는 요즘 이 문명특급의 뱅, 디바, 우리집 이 세 개를 지금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 기준 이틀 전에 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러니까 410만 뷰 벌써. 쿵쿵쿵. 30분 클리어.
제거 후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두 스푼 버울 이런 거 넣고 1분만 볶은 다음에 이걸 넣고 1분 오케이 닭가슴살 플러스 두부면 라구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지금 파스타 다 먹었는데 이거를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이거 어제 파스타 살때 같이 샀거든요. 그냥 로켓프레쉬 채소 주문을 마시려고 샀는데 일단 흑임자 맛이니까 그리고 이거 원래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막 이거랑 그뭐 랄라 스윗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쿠팡에서 일단 팔길래 몇 숟가락만 먹어볼게요. 이거 엄청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거 한 통에 이렇게 완전 흑임자 딱 색깔. 아, 너무 많이 녹았다. 오늘도 사이클 끝. 코 완전 빨갛네. 이렇게 울 일인가? 런닝맨 이광수 하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울 일인가? 오늘도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라이브 클리어. 저는 수업이 끝나고 2시간 좀 넘게 자고 왔어요. 오늘 밤을 새야 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점심으로 먹고 공부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는 찹쌀우니 흑임자 맛입니다.
오늘 이게 다 강의록 내용들이거든요. 이번 시험 기간? 이번 시험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배워가지고 강의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주일 분량이라. 그래도 지금 강의록이 약, 11개? 11개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또 정리본으로 복습을 하고, 국가고시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밤새면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봐야죠. 방금 저녁 먹고 공부 혼자 좀 하다가 라이브를 할 건데, 오늘 라이브는 좀 다른 각도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어차피 3시간만 라이브를 할 거라서 약간 테스트 차원에서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이 각도로도 종종 앞으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맨날 보통 제가 하던 각도가 이런 식의 각도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저를 비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아까 해봤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라이브 방금 끝냈어요. 원래 1시까지 하려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2시까지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오늘 밤을 새울 준비를 해야죠. 오늘 19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라이브에. 잊었어. 오늘 밤샘은 여기 앉아서 할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남들은 다 이번 주 종강인데 나는 이번 주 종강도 아니고 7월 2일 종강이다. 7월 2일 종강인데 8월 2일 날 개강한다. 예! 시험이 6시간 남았는데 해야지, 해야지. 해 떴다. 왜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꼈냐. 지금 시간은 6시 23분입니다. 네, 역시나 밤을 샜고요. 뭐, 밤 새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하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6시에서 7시 사이?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시험 한두 시간 전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